이사야 64장입니다. 시작할 때는 야 이거 언제 끝나지? 과연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한장 하니까 또 다 하네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인생은 뭐 털에 감자 싣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꺼번에 실을 수 없지만 이제 포크레인으로도 실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개 실으면은 이제 한 트럭 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그렇게 이제 왔는데 오늘 64장은 이사야의 이제 자비를 구하는 기도인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게 지금 왜 이리 끊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63장 7절부터 이제 64장까지 나오는데 63, 7절 나오죠. 63장의 7절부터 어제 이제 했던 건데 자 오늘 64장이 이제 몇 절 안 되는데요. 볼까요? 네. 오나근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이제 이게 이사야 기도문을 계속 쓰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계속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이제 우리 카톡에 쓰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렇죠. 하늘에서 진동하고 이렇게 막 불이 나고 그런 걸 좀 연상해서 이사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래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요. 아까 우리 이제 LA에서 보낸 김대중 목사님 기도문 읽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니까 기도가 되는데 이사야도 아마 토라를 읽었던 것 같아.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제 공의를 행한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보면 공의를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지금 여기서 말한 공의가 뭘까요, 지금? 예. 우리 힘으로 어떻게 공의를 행할 수가 있나요? 이게 사실 공의가 없죠. 사실 공의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자비를 구하는 기도인데 공의가 뭐냐? 이제 우리는 공의가 없잖아요. 이거 아까 내가 나중에 나올 건데 우리의 공의는 다 뭐예요? 더러운 옷 같다 또 그 옷도 어떻게 잎사귀 같아서 시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공의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가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는 자만 깨닫는 거죠. 네. 예. 무릇 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아셨음이니라. 아무리 의를 행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참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시온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뭐 지금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만 상당히 되죠. 네. 하나님께 모든 게 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